마이크가 안 들어오잖아. 여기 나와서 말해. 마이크 나와서 말해. 나와서. 마이크. 마이크. 자. 야, 어디야, 어디? 시간 오디오, 오디오. 아, 10분 전. 지금 아주 황당한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야, 빨리. 자, 여기 있으면 됩니까? 여기. 아이, 뭐 커피를 마시고 있어. 빨리 와야지. 아, 숨을 돌려야 될 거 아니야. 자, 몇 시입니까? 빨리.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각이 10시 50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부산이고요. 네. 아주 바닷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불고 있는 가을 부산입니다. 예. 근데 네. 안 감독이 이제 요즘 들어서 이 사람이 가을 타나 봐요. 왜요? 갑자기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오늘도 말이죠.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갑자기 11시까지 모여라. 예. 불호령을 했습니다. 예. 아, 약간 뭐 우리 안정환 감독이 그렇습니다. 선수 길들이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탑승하지 못하는 지각자는 그렇죠. 알아서 경기장으로 와야 한다라고 지금 네. 공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잠깐만. 네. 10시 51분이에요. 예. 아, 저희가 1분 떠들었군요. 그렇죠. 예. 근데 말이죠. 아직 컵백이도 안 보여가지고.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예. 아, 말씀드리는 순간. 코치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동국 수석. 이동국 수석. 잠깐만. 얼굴 확인합니다. 네. 약간 예. 벗는데요. 안녕하세요. 약간 벗어요. 아,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네. 아, 말씀드리는 순간. 네. 아, 말씀드리는 순간. 안정환 감독. 예. 10시 54분 42초. 아, 저 보세요. 우선 아, 지금 선수촌에 들어온 것처럼. 마이크 채워. 뭐야? 마이크 채워. 아, 파주 트레이닝 센터냐고. 네네. 자, 멋있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 바람이. 예, 슬슬 넣어주세요. 여기 저기 저희가 있는 이 장소 자체가 약간 소용돌이 바람이 있는 곳이에요. 예. 자, 일단 감초진이 입장을 마쳤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54분. 자, 말씀드린 순간. 아, 예. 야. 우리의 멸치들이 먼저. 아, 속속 입장을 멸치들 입장합니다. 멸치 벤저스. 네, 야, 멸치 부지런하네. 자, 역시 기장은 멸치야. 아, 부산 쪽 멸치야. 자, 마이크 착용하시고요. 11시 정각에 출발합니다. 근데 장난이 아니다.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5분 남았어요. 네. 5분 남았어. 그리고 화장실 갔다 와서는 빨리 갔다 와요. 11시 넘었는데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안 됩니다. 안드레 네. 큰일 났네. 자, 11시. 안드레 이제 화장실 들어갔네. 아하. 아, 지금 뭐 우리 선수들이 말이죠. 네, 안드레가 지금 만드레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몇 명이 만드레. 지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안드레 지금 위험합니다. 위험해. 아, 형태 형. 역시. 저희 룸메이트. 예. 야, 원래 결정적일 땐 안 늦어. 아니, 원래 나이 보면 아침잠이 없어요. 아, 희한해. 그러게, 야, 우리 이영택 선수는 잘 빠져나가. 한 번도 걸린 적은 없습니다. 왔네! 안드레, 왔네. 어떻게 된 거야? 안드레 오는데 왜 엉덩한 거야? 안드레 오는구만. 오늘 왜 그래, 가는 방길이. 나이스, 안드레. 아니, 진짜 오네. 안드레도 안드레인 줄 알았는데, 안드레. 아니, 늦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야, 56분 도착. 미안해요. 안드레 56분 도착. 아, 지금 몇 명 왔지? 하나, 둘, 셋, 여덟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은 지금 절반 정도 온 거네. 네네. 그죠? 이게 말이죠. 우리 선수들이 세 명이 보통 이렇게 한 방을 쓰거든요. 요 방 단위로 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맞아. 요렇게 쓰는 사람들이 네. 지금. 장군이 형 나왔는데 그 방에 어디 갔지? 아, 그리고 어제 그 저 동현이는 뭐 개인사 때문에 네. 먼저 좀 갔고요. 뭐 일정이 이제 잡혀 있어서 나머지 일행들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나와야 되는 사람이 모태범 박태환. 아, 그러네. 그 예, 방에 안 왔네. 또 규규. 안녕하세요. 아, 지금 셋 다 안 온 거지 상황. 오, 박태환, 모태범. 이 여유, 커피까지 들고 나오는 여유. 야, 여유가 있었다, 얘네들. 야, 여유 있었네. 자, 2분이 남아 있고요. 안 오신 분은 다섯 분입니다. 여기 맞나? 내리는 거 같다, 그냥. 아, 장군이하고. 장군이 왔다. 장군이 왔다. 장군이 왔습니다. 다 온 거야? 뭐야? 야, 아니, 응규. 야, 다 온 거야? 내 가방은?
박지현 내 가방을. 어? 가방 갖고 왔네? 진짜 가방 갖고 왔네. 진짜 가방 갖고 왔네. 야, 너 가방 없어? 빨리 해야겠다. 챙겨달라 했어. 응규. 갖고 왔는데? 야, 2분 전이야, 2분 전. 응규 위에 있는 거야. 1분 빨리 전. 전화해봐, 전화해봐, 2분 전. 장군아, 빨리 갔다 와. 장군이 그 나한테 얘기하는. 야, 이 장군. 이 장군, 류은규. 자, 이 장군은 지금 가방이 없어졌고요. 류은규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네. 야. 자, 지금 1분 전이에요, 1분 전. 1분 전입니다. 오늘 저 중요한 도장 깨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케줄을 엄격하게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 은규는 왜 안 내려와? 모르겠는데? 아까 준비 다 모르겠는데요? 제 시계는 지금 11시가 지금 된 것 같은데 저도 11시. 11시 됐어요. 저 11시 됐어요. 어, 11시 출발. 11시죠? 11시 출발. 11시 00분 59초면 출발합니다. 그래요. 바로 갑니다. 거기까지는 11시로 보니까. KTX보다 더 정확하게 출발을 한다고? 자, KTX보다 더 정확하게 출발을 하네. 우리 대중교통이야. 장군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군이? 아, 류은규, 류은규 안 왔죠? 장군이도 못 가는 거야? 아, 몰라, 몰라. 가야 돼. 류은규 안 왔죠? 자, 버스 못 타면, 버스 못 타면 나고야, 나고. 우리 방 아무도 안 나왔어. 자,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우리 방 아직 아무도 안 나왔어. 자, 기사님 출발합니다. 뭐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리시고 저희 출발합니다. 스태프들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자, 5, 4, 빨리 타세요. 2, 빨리 뛰세요. 빨리 뛰세요. 자,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자, 출발. 자, 문 닫아주시고요. 다 갔다고. 다 갔어. 우리 늦게 내려와서. 어떡해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출발합니다. 택시 타고 가야 돼, 그럼 우리? 아, 말씀드린 순간 아, 저기 보이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아, 됐습니다. 아, 못합니다, 못합니다. 아, 이게 지금 빨간불이거든요. 이때 마지막으로 애절하게 달라붙어야 되는데. 야, 앞에, 앞에 차 막아! 매달려! 앞에 누워! 아, 순수하네. 쟤네, 와, 차를 안 놓쳐봤나 보네, 버스 같은 거. 어? 버스 같은 거 안 놓쳐봤나 봐요. 진짜 가요? 진짜 가요? 진짜 가요? 아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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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차 막아! 어! 앞에 차 막으라고! 아이 뭐야 이거?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진짜 가는데? 진짜? 아니 진짜 가요? 우리 어떡하지? 아니 왜 아무도 말도 안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씨 미치겠네.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주지? 아 이거 리얼 상황. 아 리얼 상황이야. 야 이거 진짜인데? 야 이거 한 1시간 가거든요. 아 1시간이 내가? 예. 아, 거리 좀 야. 거리 좀 돼요. 아니 쟤네 어떻게 오냐? 문을 두들겼어야지. 카메라 감독님들 차 타고 가면 안 돼요? 아, 우리 히치하이킹 해볼래? 엄마 벤치? 엄마 오라 할까? 어 그래. 아 미안하네 그 친구들. 아 장군이 손가락이 왜 이렇게 계속 막 맴돌지 손가락이. 그치? 네. 어 이건데 오 이러는 거 같아. 어 좋차. 어, 그러니까. 자 오늘 오늘 우리가 경상도 도장 깨기를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예, 결전의 장소 안정환 감독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양산 종합 운동장으로 갑니다. 아. 양산. 오, 양산 종합 운동장. 양산, 양산. 저번에 아~ 기장에서 하고 완전 끝에서 끝에서 하네. 아, 그래? 아마 여태까지 그 경기한 그 운동장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운동장이에요. 양산 종합 운동장은 2만 2천 명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와, 2만 2천 명. 와, 점점 커지네. 계속 커져. 다 차면 좋겠다. 근데 형, 그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어디로 오는 거야, 그러면? 아, 우리 어디니 그치? 얘기 안 해줬지 지금. 저기 야 임남규 장. 예. 단톡방에 예. 양산 종합 운동장으로 와라라고 좀 올려줘줘요. 알겠습니다. 그 부장이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남규 주장이 이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옆방인데 내랑 같이 있었거든. 안녕하세요. 왜 한숨 쉬어요? 지정차 지각해가지고 폰 날 것 같아요. 박재현님 폰 괜찮아요? 어깨 아프다고. 박재현이요? 재현이요? 재현이는 나쁜 애예요. 재현이랑 저희 둘이랑 어제 한 방을 썼거든요. 근데 재현이가 저희를 버리고 그 버스를 타고 갔어요. 팀 플레이가 안 되네. 그냥 개인 스포츠에서 그래. 맞아. 그래. 재현이도 노르딕 복합이니까 혼자서 말없이 탔어. 무슨 원우 횟집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원우요? 네. 조원우도 버스 타고 갔어요. 원우도 개인 종목 키워가지고 혼자 조용히 유튜브 타는 애야. 기사님 근데 감독님이 선수 버리고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우가 다시 파는 것 같은데. 아, 이거 꼭 나갔으면. 그래도 우리 이제 뭉쳐 찬다 아시는 기사님 타서. 그러니까. 좋네. 와, 엄청 크다. 와, 되게 크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저 옆에 아니야?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커. 잠실 야구장 본 것 같은데. 와, 부산은 느낌이 다르다. 우와. 자, 빨리 내리세요. 자, 오시죠. 야, 예. 날씨가 명량하네. 아, 예. 아주 기분 좋아하네. 자,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뭐지 근데 이거? 뭐야 저거? 우와, 아, 누가 보냈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구단주님. 어우, 맛있겠다. 어우, 야. 한 덩어리 비켜요. 야, 재현아, 너 입장이 좀 곤란하겠다. 그냥 많이 먹어라. 장군이하고 응규 목까지 먹어야 돼. 아, 양산 종합 운동장에 이제 다 왔습니다. 드디어 왔다. 드디어. 아무도, 어이구. 아무도 없는데? 저기로 가볼까? 아, 버스에서 아직 안 내렸어? 아, 우리가 빨리 왔다. 쉬어야 돼? 야! 아니, 뭐야? 왔다, 장군아! 안녕하세요. 장군! 와! 장군아! 야, 뭔 일 있어? 의견은 아, 죄송합니다. 아이, 와, 박재현 진짜.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재현아. 네? 진짜 너무하다. 조원우. 형. 야, 아니 진짜 너무하다. 왜? 아니 축구도 같이 봤다며. 그러니까. 남경 휴구 브라스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왔어? 너희 그 버스 탔는 줄 몰랐어? 그니까. 그 버스인지 몰랐어요. 아, 그니까 그 앞에 막아야지. 어, 그 버스인지, 아, 그니까. 그 앞에 막았어야지, 장군아. 어디를요? 차 앞에. 아, 마음이 불쌍하더라. 버스 앞에 누웠어야 되는데. 그 앞에서 누가
출발 못하게. 아, 우리도 마음이 불편했어, 오는데. 장근이 형, 갔다 나왔습니다. 장근아, 괜찮아? 진짜. 아, 진짜 너무하다, 다들. 아, 빵. 와, 대박이다. 너무 맛있어요. 반까지 선수들 좀 와달라 그랬고 예, 아, 제가 그리고, 예, 예, 제가 8시 기차를 끊어놨거든요. 8시 기차. 예, 늦는 사람은 놔두고 갑니다. 아, 아 늦으면 놔둬요? 그냥 놔둬. 뛰어와야지. 선수가 아, 없어요. 저희는 8시 출발합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봐봐요. 이런 날 꼭 늦는 놈 하나 있다? 있죠, 있죠. 꼭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내야 됩니다. 서울역에 한두 명 가 있을걸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말이죠. 아, 우리 선수들 들어오네, 또. 네. 어, 아, 왔어.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단체로 왔는데. 네, 형. 아, 와서 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거 지금 말이죠. 기차역에서 보자고 하니까 복장들이 좋네. 지금 저 안 온 사람들이 지금 눈에 좀 띕니다. 조원우, 이장군. 아, 이장군 나와 보이네. 아, 네. 동현이. 동현이 형이 없어요. 형태기. 형태기. 이형태. 아, 1대 2대 주장 다 넣는데? 아, 근데 말이죠, 제가 사실 조금 전에 형태기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어? 전화가 왔어, 진짜. 아, 진짜로요? 근데 오다가 접촉사고가 났대요. 아, 진짜? 아, 그래서 나도 막 웃었어. 접촉사고가 났는데. 아, 웃으면 안 되는데. 걱정은 되지만 이렇게 좀 의심스러워. 걱정은 되긴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국뻥입니다. 아, 그래요? 늦었어요. 100% 늦었어요. 잠깐만요. 전적이 많아서 그래. 감독님, 저 이장군 네. 조원우는 어떻게 된 거죠? 일단은 저희가 가는 곳이 네. 부산입니다. 아, 부산. 부산. 아, 부산 간대. 그래서 장군장 원우는 부산에서 저희를 맞이할 준비하고 있죠. 아, 그렇지. 부산 사나이들이니까. 부산 사나이니까. 출발! 아, 부산 날씨 좋다. 어, 다르다. 진짜 달라요. 야, 부산 날씨 기가 막히네. 오랜만에. 아, 아 세게네. 동현이도 내려가 있는 건가요? 동현이도 부산에? 동현이도 모르겠어요. 얘도 접촉사고인가? 동현이 연락 안 왔냐? 말씀드리는 순간 동현이 형 옵니다. 오,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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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다. 와, 동현이 형이 뛴다. 무슨 말이야? 저기서 기다렸다고. 너 이거 이거 뭐야? 잠깐 이거 왜 왜? 아, 뭐야 뭐야 이거. 얘기를 해, 얘기를. 서부역 아닌가? 조수아니야? 반대방향 쪽 아니야? 서부역은 어디야? 서부역은 뭐야? 무슨 얘기야? 수서역인데. 수서역, 수서역. 어? 그거 하나 아니야? 너무 서부, 저쪽 쪽이고 아니야? 야, 정말. 너 마이크 찼어, 안 찼어? 마이크다. 야, 마이크 빨리 차고 와. 아, 40분이야, 41분. 아니, 벌금 내야지, 벌금. 아, 20분 늦었어, 21분. 야, 내가 볼 때 주장 잘 바꿨어. 주장, 아, 진짜 전 주장 두 사람이 다 늦고 지금 말이야. 혹시 오다가 접촉사고 났어요? 접촉사고 날 뻔했는데 잘 피해가지고 무사히 기차 시간에 도착을 했죠. 접촉사고 났는데 네 앞차가 형태기 차 아니었지? 그러니까. 아, 형태기 형은 와. 야, 근데 그냥 사고를 야 예상해야지 그걸. 예상해.